나이가라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자연 관광지 중 하나로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에 위치해 있지요. 나이가라 폭포는 빙하기 이후 나이가라 폭포 절벽의 하류 11m 지점에 있던 폭포가 연간 약 30cm씩 침식해 현재의 모습으로 위용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나이가라는 연간 세계 각지에서 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자연의 위대함을 감상할 수 있는 방문지입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캐나다 전역이 유령 도시가 되었어요. 이런 광경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 한국, 유럽 등등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나이아가라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고 제가 갔을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붐볐기 때문에 설마하는 마음으로 가봤습니다. 저기가 세상에서 제일 작은 교회로 최대 6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아가라 온더 레이크 방문하신 분들은 사진 찍는 필수 코스인데 현재 아무도 없네. 오호, 저기는 세계에서 가장 큰 꽃시계인 라일락 가든이네요. 필수 코스죠. 이 꽃시계는 나이아가라에 있는 수력발전소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이를 반대하면서 회사와 지역 주민 간에 큰 대립이 있었죠. 회사 측에서는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주민 측에 몇 가지 요구사항을 들어주기로 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꽃시계를 만들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측에서 이 요구사항을 등록하면서 이 꽃시계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장애인들을 위해 세워진 거라서 꽃시계 시계바늘은 장애인의 목발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없네. 여기가 그 유명한 그레이 플로지인데 사람이 없네요. 와, 여기가 진짜 보통 때는 자동차로 인산해를 이루는데 오늘은 현재 캐나다 정부에선 필요한 서비스 아니면 모두 닫으라고 했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다른 나라보다는 심하진 않지만 앞으로 2주 후에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전염이 될지 아니면 여기서 끝날지. 사람들이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길게 줄을 서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온몸을 겹겹으로 덮은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제 주변에만 봐도 예전보다는 굉장히 적게 사람들이 보입니다. 회사 다니는 사람들 중엔 자택근무를 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가게를 열어도 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서 가게를 일찍 닫으시거나 아예 안 여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굉장한 경제적 손실을 전 세계적으로 안겨주었는데요.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나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거 뭐 사람도 안 보이고 조용하네. 그래, 그 정부에서 집에 있으라고 했으니까 집에 있는 게 맞는 거지. 그런데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